자, 오늘 요청하는 분들이 많았던 살치살. 살치살을 사러 와서 요 놈이 마블링 보이시죠? 제일 괜찮아서 이거를 구했고, 다른 건 다 별로더라고요. 얘가 제일 괜찮았어요. 요걸로 스테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문츠입니다. 이번 영상은 미국산 냉장 살치살입니다. 지금 이 중량이 한 2.4kg 정도고요. 100g당 2,349원. 이 덩이 한 팩이 57,000원 정도예요. 이렇게 두 덩이가 들어있고, 살치살은 예전부터 해달라고 많은 요청이 있었는데,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두 덩이가 나오고요. 저는 요거를 한번 써볼게요. 자, 이 덩이로 손질을 해보겠습니다. 손질은 간단해요. 그냥 제 손질 동영상 몇 개 보면 아시겠지만, 그냥 위에 붙은 막이랑 지방 떼면 뭐 거의 다 비슷합니다. 살치살이 영어식 부위표로는 딱 정해져 있어요. 이게 어디 부위다. 이게 등심 쪽에 속하는 부위인데, 굳이 따지자면 봉갈비살, 봉갈비살이랑 붙어 있거든요. 봉갈비살 머리 쪽, 봉갈비살 위에 붙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그 갈비살 판때기 자체를 그냥 살치로 다 부르더라고요, 한국에서는. 가공업체마다 다 다르긴 하겠지만, 뭐 이 살치살에 대한 논란도 좀 있어요, 가공업체끼리도. 저는 미국식 부위 척 플랩 테일이라는 딱 그 살치살 부위를 살치살로만 부릅니다. 살치살 자체가 마블링이 좋은 부위라서 미국산 초이스 등급이라도 마블링이 꽤 괜찮습니다. 여기 끝쪽 보면 이렇게 잡고기가 좀 붙어있고 지방층이 엄청 두꺼워요. 살치살도 로스가 은근히 나와요. 집에서는 딱히 뭐 이런 나오는 로스들, 파지들, 이렇게 비계나 이런 떨어지는 고기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,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뭐 국찌개 뭐 이런 볶음밥 다 넣으셔도 되는데, 좀 오래 보관하는 방법은 지방이랑 고기 같이 다 다지셔서 그 패티를 만들어서 냉동 보관하시면 좋습니다. 그래서 패티 냉동 보관하셔서 뭐 애기들 밥 반찬으로 해주셔도 되고, 가끔 뭐 햄버거 만들어도 되고요. 자, 요정도 살치살 손질 했습니다. 자, 요렇게 보시면 결이 이런 식으로 나 있는 게 보이시죠? 이런 식으로도 잘라요. 이런 식으로 자르면 어떻게 되느냐, 약간 애매한 설명일 수도 있는데, 결대로 자르게 되는 방향이에요. 지금 이렇게 잘랐다. 지금 결이 보이시죠? 결. 이렇게 잘랐을 때 이 결이 보이시죠?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. 그럼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, 이런 식으로 길쭉하게 자르면 이렇게 자르게 되는 거예요, 결대로.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길게 스테이크용으로 잘랐다. 그럼 잘랐을 때 이렇게 자르게 되겠죠? 그럼 이게 결대로, 결대로라는 거예요. 단면을 보면 다 결이 보이죠? 이렇게 자르면 단면에 결이 나옵니다.
이런 식으로 자르면 흔히 보던 고깃집 마블링이 잘 보이는 이런 모양이죠. 이렇게 먹는다고 뭐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. 근데 조금 더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이다. 그리고 저는 이런 식으로 썰어서 스테이크를 한번 해볼게요. 요 정도만 썰어서 스테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냥 스테이크가 아니고 스테이크 샌드위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리고 뭐 뿌이용 간단하게 뭐 써는 거 계속 보여드리면 그냥 요런 식으로 잘라서 뿌이용으로 쓰시면 돼요. 마블링이 좋죠. 자, 이렇게 길게 썰었을 때 이 결, 길게 썰었을 때 결, 이렇게 짧게 썰었을 때 이런 결 확실히 다르죠. 요 면이 나와야지 더 부드럽게 드실 수 있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눌러보면 쫀쫀합니다. 요거를 소금 구이만 해서 일단 한번 먹어보고 그 다음 스테이크 샌드위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보이시죠? 와, 녹는다, 녹아. 아, 살치살 딱 먹으면 기름 맛이 싹 퍼집니다. 자, 이제 스테이크 샌드위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금방 고기 구웠던 팬에 바로 스테이크를 구워 볼게요. 스테이크는 자, 요걸로 한번 구워 보겠습니다. 자, 크러스트 생기고 겉면 보이시죠? 자, 넥싱을 해주도록 할게요. 두꺼우니까 한 5분 이상 충분히 해주겠습니다. 자, 햄버거 소스를 만들 건데요. 홀그레인 없어도 됩니다. 마요네즈, 머스타드, 스리라차 소스. 자, 1대1대 0.5. 매운 거 별로 안 좋아하시면 한 잔 0.23? 네, 그 정도 비율로 섞어주시면 됩니다.
그러면 매콤한 햄버거 소스 완성입니다. 자, 양파랑 버섯을 같이 볶아 주겠습니다. 버터에 소금간만 살짝 하겠습니다. 버터와 다진 마늘 그리고 올리브유 살짝, 이거를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좀 묽어지면 빵에다 발라주고 같이 구울 겁니다. 자, 녹으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. 자, 야채는 다 구워져서 잠깐 빼두고 이 팬에 그대로 빵을 굽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위에 발라주고 마늘이 있으니까 불 조절 잘 확인하시면서 하셔야 돼요. 자, 스테이크 레스팅 끝났고 썰어 보겠습니다. 두꺼운데도 아우 색깔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. 여기에 아까 만든 매콤한 소스, 여기에 스테이크를 엄마 3단 3단만 올리겠습니다. 위에쪽 번에도 위에쪽 방에도 발라줄게요. 완성입니다. 자, 그럼 가서 먹어보겠습니다. 자, 먹어보겠습니다. 아, 진짜 맛있습니다. 이 빵 파리바게트에서 사왔는데 진짜 맛있어요. 입안에서 휘몰아칩니다. 굳이 꼭 살치살이 아니라도 어떤 고기라도 상관없습니다. 한 번쯤 이렇게 짜투리 고기 있으면, 아니면 또 스테이크 좀 심심하다 많이 먹었다 싶으면 이런 식으로 버거로 먹어도 맛있습니다. 이 소스가 완벽합니다. 완벽.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, 다음 영상은 제가 계속 말하던 브리스킷 영상을 가지고 오려고 할 텐데 아마 시간은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. 네,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